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타 어려운 구문 독해 챕터 12강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접속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구문 독해가 두 강이 남았어요. 오늘 12강하고 그다음에 13강 복습편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접속사는 좀 어려운데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전에 배웠던 것만 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절이나 이 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웨더절이거나 또는 음운사절로 시작하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되고, 그 가로친 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봐볼게요. 자, 웨더로 시작했죠? 그리고 첫 번째 동사 will come을 지나서 두 번째 동사 is 앞에까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잖아요. 이까지. 이게 주어라고. 주어는 i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가 올 건지 안올 건지는 이때 or not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즉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그가 올 건지 안올 건지는 늙은이 가로 끝나야 돼요. 주어는 늙은이 가로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2번 갑니다. That I love her is not true. 자, that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요. 그럼 동사를 지나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즉, 이까지가 동사가, 주어가 되겠네요. 이까지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문장은 많이 했어요. 뭐, idiom that 했잖아. it 나오고,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 나오는 문장, 이렇게. 그죠? 우리 진주어 가져와서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걸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It is not true that I love her 라는 문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That I love her. 이런 식으로. 하고, it 형 대수로 많이 연습을 했더라. 그 얘기죠?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제 영어의 원칙이 짧은 건 앞에, 긴건 뒤에 이런 식으로. 자, 음운사로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음운사 자리 주어 자리로 온것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후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주어야. 왜? 첫 번째 동사, 이게 두 번째 동사, 이게 두 번째 동사니까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주어는 매우 중요하다. significant요. 중요한, 상당한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지금 who loves you만 해석을 하면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그럼 밑에 거 봐볼까? 밑에 것도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동사고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이게 주어야. 그러면 이건 을을이야. 이건 동사야. 그러면 늙은이가야. 누가 사랑하는지는 너를 매우 중요하다. 이거 누구를 네가 사랑하는지는 늙은이가로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자주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약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뭔 연습이에요? 주어 자리에 음운사나 대시나 웨더절이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대시 문제에 나왔다. 그리고 이게 주어다. 이게 동사다. 여러분이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그녀를 어렵다. 이제 이 문장인데 이걸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는 사실이 아니다. 뭐 그녀가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어. 누구든지. 어? 자, 갑니다. 대. 대수로 나왔는데 이게 주어야. 그다음에 동사야.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동사야. 이렇게 가로쳐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문장의 구조는 앞에 나오는 우리가 했던 그런 구문 독해의 여러 가지 구문이 익숙해져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시작합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영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is false. 거짓이다. 이것도 이걸 뒤로 보내갖고 it형 대수로 이렇게 쓰면 돼요. it.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이렇게 that. 이렇게 써도 된다더라. 근데 이렇게도 쓰인다더라. 자, 5번 갑시다. 음운사로 시작했어요. 음운사로 시작하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되죠? 자, 주어는 매러. 매러가 여러분 동사로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to me, 나에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뭐예요? 어떻게 그녀가 열었는지는 늙은이가로, 열었는지는 중요합니다. 나에게. 자, 6번입니다.
자, 6번 음사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게 첫 번째 동사,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이즈가 두개 겹치니까 약간 익숙치 않죠, 여러분. 그러나 맞는 문장입니다. 자, 얼마나 how do 형용사나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너의 TV는, 다시 한번, 얼마나 넓은지 너의 TV가, 얼마나 넓은지는, 어? is significant, 중요합니다.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be supposed to, will이죠, will. TV를 구입할 예정인.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앞에 명사 있죠?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자, 7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주어는 is not decided. be동사 plus PP, 수동태죠. 결정되지 않았다. by the committee, 그 위원회에 의해서. 수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뭐야? 언제 우리가 시작할 건지. 때가 아니죠. 왜냐면 음사다니까, 음사. 음사. 언제 우리가 결정할 건지는 그 미팅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by the committee, 위원회에 의하여. 자, 밑으로 옵니다. why, 왜. 이렇게, 이게 주어단 말이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게 비동사 플러스 비, 수동이야. 알다의 수동은 뭘까요, 여러분? 알다의 수동은 알려지다. 자, 주어는 is not known.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o us. 우리에게. 전치사 앞에서 꺼내야 되겠죠? 자, 왜 그가 죽였는지는 그 동물을 알려지지 않았어? 우리에게. 자, whether로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는 is not sure.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녀가 열었는지는 그 가게를, or not, 안 열었는지는 is not sure,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몇개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자리로 올수 있는 절, 뭐요? 세 개가 있다. 대절, 외다절, 음사절. 이렇게요. 해석은 뭐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친다. 머리에 팍 심으시라고 했죠. 자, 갑시다. 외다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 오와 나까지 있네요. 이게 이거야, 이거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해석해 볼까요? 자, 주어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matter는 동사로서 중요하다. 아, 자, 그 선생님이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라고 했죠? 그 선생님 봉이 사랑하는지는, 그녀를 또는 사랑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서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것이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르친다. 이렇게요. 자, 것이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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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인 것은 in the past. 과거에 was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any longer. 더 이상 in the past. 현재에. 3번 갑니다. 대시문제 나왔습니다. 가로를 칠하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주어는 unbelievable. 아, 믿지 못하겠다. 어?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자, 그가 천재라는 것은, 어? 아, 믿을 수 없다. 3번 갑니다. 투명사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니까. 없네? 그러면 여기 동사 있죠. 뭔가 하는 것은? 시도하는 것은? 보려고. 그 다른 사람의 point of 관점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잘렸는데 지금. 관점을. is good rule. 좋은 규칙입니다. in friendship. 우정. 4-1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4번 다음에 이제 5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4-1로 수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4-2도 있네요. 이 문장, 즉, 이첫 번째 문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의 문장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2로 바로 가도 돼요. 해석을 잘할 수 있다면, 없다면, 아니, 차근차근 하시는 것이 괜찮겠죠? 아,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4번 갑니다. 시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려고 좋은 규칙이다. 우정에서. 자, is known요. is 나왔잖아요. 그리고 that, it 형 대시잖아요. 이게 형사예요. pp도 형사. pping 형사. 자, 알려,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져오니까. 알려진다. 모든 사람에게 뭘 대절이 시도하는 것. 이 보려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좋은 규칙이라는 것이 우정에서 어렵죠.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4-2 갑니다. 대수로 시작하고 그다음 이게 주어야. 그다음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동사야. 그럼 이게 주어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 이렇게 주어는 알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시도하는 것이 보려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좋은 규칙이라는 것, 이 우정에서 알려줬습니다. To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자, 5번입니다. Feeling gratitude, 감사함을 느끼고, and 그리고 이 and가 있으니까 이게 ing단 말이야. 이것도 ing예요. 똑같이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느끼는 것은 감사함을,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it, 뭐야? gratitude, 감사함을. It's like, 비동사 되어 like, 뭐뭐과 같다, 이런 뜻이죠. 같습니다. wrapping, 포장을 하는 것과 선물을. and, 그리고 주지 않는 것과 그 선물을. 이때 있으면 당연히 present를 받겠습니다. 다시요.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포장하는 것과 선물을.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자, 5-1로 갑니다. 자, it is true. 사실이다. it, 형, that.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이다.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같다라는 것은 포장을 하는 것과 선물을,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5번과 6번이 여러분 같은 문장입니다. 6번 갑니다. 외도로 시작했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게 주어란 말이야. 주어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우정에. Not at all. 전혀. 전혀 뭇뭇이야. 전혀 우정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Because.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You are my best friend. 네가 나의 베프라고. 됐죠? 왜냐 뭐뭐. 네가 부자인지 또는 가난한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우정에. At all. 전혀. Because, 왜냐하면 나는 뭐뭐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You are my best friend. 네가 나의 베프라고. 여러분 약간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화면을 멈춰 쉬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반복 학습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